블럭이 있는데 알람 중에 여기 프로젝트 알람 다시 들어가면은 여기 블럭 이게 똑같은 거예요. 1번부터 8번까지 동일한 기능인데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블록 1번의 거를 쓰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블록 1번에서 비트값 모니터링을 할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M0부터 쓰겠습니다. M0, M1 이게 안 되죠? 몇 개? 자동할당 쓰면 되겠네요, 그죠? 다섯 개만 씁시다. 여기서부터 자동할당 다섯 개 하나씩 비트 조건 온 확인. 트리거 조건 온이 됐을 때 여기다 옆에다 메시지 써주면 돼요. 마찬가지로 알람 1 발생 히브러시 아니 지금 블록이야. 블록 1번이야. 화면에서 만든 그 알람 배너 이거 다 없애. 배너하고 요 아예 없애버려. 네. 여기 공통에 들어가서 요약하고 네. 배너 부분은 빼세요. 헷갈리니까. 네. 블록만 쓸 겁니다. 블록만. 블록 1번. 됐나요? 네. 하고 얘는 닫습니다. 여기는 내비두고 이거는 알람은 닫고 1번 화면에서 하트의 알람 내보면은 기존에 있는 알람 삭제 안해요? 네? 아, 기존에 있던 거 지워요. 요약 알람 지우십시오. 이력 표시를 누릅니다. 이력 표시 아까 요약은 시간이 안 나왔었잖아. 이 이력 표시는 알람이 발생된 시간까지가 표시가 돼요. 표시 알람 수는 10개만 하겠습니다. 네. 표시행 간격은 이게 아마 간격 1. 표시 블록에 여기 블록 1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거기에다 이제 뭘 넣느냐에 따라서 1번 쓸 건지 몇 번 쓸 건지를 고르면 되는 거지. 네. 근데 8개를 지원을 하는 거 우리는 1번을 쓸 거고. 오케이. 네. 그래서 확인 누르시면은 이렇게 뜨는데 이것도 조금 글씨 크게 보기 위해서 좀 늘리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것들이 이런 것 여기에 오른쪽에 보면 항목이랑 여기 보면 날짜, 트리거, 메시지, 확인, 뭐 복구 뭐 해가지고 메시지 이런 게 나온 게 있잖아요. 네. 여기에서 뭘 찍냐에 따라서 저게 나와. 이해 됐지요? 네. 이제 기본값으로 갈 거고 색상도 뭐 어떤 걸로 할 건지 여기 있고 지금 테두리를 표시를 하고 싶으면은 테두리에 가로선까지 하면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스크롤 기능 같은 것도 늘려면은 다 이게 떠요. 그래서 확인 누르면은 이렇게 다 나온다고 동시에. 됐나요? 아니 이제 아무거나 눌러 몇 개냐 대충 누르면 돼요. 필요한 거 본인이 봤을 때 필요하다 싶은 거 요 가로줄 줄을 보이게끔 하려면 꼭 여기 그 간격을 표시행 간격을 1 꼭 줘야 돼요. 됐나요? 됐습니까? 물론 여기 지금 같이 딸려온 버튼에 위치는 바꿔도 돼요. 사용자가 자동으로 나왔잖아요. 버튼들이 네? 이 버튼은 본인이 바꿔도 된다고 위치를 실행시킵니다. 화면 전송
전송 다 해놨으면 이제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M0 가만히 ON이 되면은 이렇게 알람 시간하고 내용이 이렇게 뜬다고요. 이런 식으로 아까는 이 시간 같은 건 없고 이 내용만 나왔었잖아요. 3이 왜 안 떴지? 이상하다. 아, 우리 지금 4개밖에 없죠. 0, 1, 2, 3, 4까지 밖에 안 했었지. 5가 없네. 근데 이거는 만약 이렇게 해도 이게 죽었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고. 이해 됐습니까? 네. 만약에 다시 발생이 되면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스크롤이 된다고, 스크롤이. 업다운. 여기서 삭제할 수, 요거 하나만 삭제할 수도 있고, 그러한 기능들을 제공을 한다고요. 이해됐지요? 그래서 이제 에러 신호라든지 알람 신호들을 만들어 놓고 계속 이력을 추적할 수가 있는 거지. 장비를 안 보고 있어도 나중에 한번 쭉 와서 쭉 보면 아, 무슨 일이 있었구나를 알 수 있는 거죠. 이럴 때 쓴다고요. 위쪽으로 스크롤 해도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죠? 이해 됐지요? 이런 기능이 된다고요. 질문 안 되는 거 질문.